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날 그 설교자가 이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여성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정리의 여왕이래요. 뭐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로 지금 이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리의 여왕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정리는 곧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잘 정돈하는 게 정리가 아니고 막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갖다 내버리는 게 이게 정리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리의 여왕의 그 굉장히 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이 물건을 버리는 기준이 독특합니다. 자기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이거 버려야 되나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물건을 가슴으로 이렇게 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슴으로 안아보고 그 물건을 가슴으로 안는데 설레이면 이거는 보관, 설레이지 않으면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주 독특한데, 그래서 책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날 그 설교 시간에 이제 그 부교역자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이제 쭉 이런 설명을 해놓고는 자기 아내를 안아보고 설레지 않는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자기 속내를 거기 드러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농담으로 한 이야기 아닙니까? 계속 배우자를 안아보고 설레지 않는다고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고 우스갯소리라는 그 말에 사실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 설교 전체에서 그 대목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왜 와닿았냐 하니까요, 갑자기 이제 제 아내가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덕이 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여러분 그 30년 가까이 살아가는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뭐 무뚝뚝하고 그냥 별로 뭐 매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여전히 설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참 저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아내에 대해서 그날 되게 고마워지더라고요. 그 또 하나 고마웠던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개척하고 17년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한 사람 설교를 한 10년 이상 들으면 그 뭐가 설레겠습니까?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그냥 비슷한 설교하는 그 10년 이상 설교를 들으시고도 참 별로 설레지도 않으실 텐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 딴 교회 갈 거야,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그래 주지 않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날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던 거는 그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그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이 되면서 주님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그때부터 은혜 아닙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심지어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사실 그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살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한 곳에 눈이 확 끌리는 어떤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게 막 아무리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 세일 기간 아니라도 이거는 막 반드시 사야 된다, 이거 안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설레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막 그냥 막 눈이 확 들어와가지고 막 얘는 이건데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말마다 그렇게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주님을 아주 그 모독하는 이런 못된 말이나 하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도 설렐 게 없는 우리 같은 것을 엄청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는 우리가 뭐 설렙니까? 사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대부분이 다 의처증 환자 같아요. 뭐 말만 나오면은 그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뭐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계속 회의하고
하나도 그 설레일 게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레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막 계속 이 상상의 나래가 펴지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부분이 다시 떠올라지니까 또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찬송가 135장 3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처음에 택할 때도 원수되었고 택할 때도 아직 죄인되었을 설레지 않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베드로 저리 가라 아닙니까? 너무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그런가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는 뭐 명함도 못 내밉니다만 얼마나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환자처럼 의심증 환자처럼 주님을 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그 일본 여자랑 좀 비슷하네요.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요거 내가 설레면 품고 안 설레면 버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감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참 설레일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우리를 견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내내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감격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 강해설교에 오늘 그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거든요. 이 주님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이 한마디 신앙 고백 안에 이 감격이 다 담겨 있고 다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네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아들, 그 외아들. 두 번째 요소가 우리 주, 세 번째 요소가 예수, 네 번째 요소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다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택한 것도 이 네 가지 예수님과 관련한 요소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관한 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는데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이찬수 목사, 이찬수는 이름이고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몸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과 직분 첫째, 이름은 예수, 예수. 누가복음 1장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예 의도를 가지시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
혹은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다양해요. 여기 10명이 모여있다면 이유가 10가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불면증이 와가지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게 된 분이 계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대인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바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게 좀 치유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갑자기 병이 찾아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도 잘 고치신다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된 분도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아버지 이 부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갈래로 예수님을 찾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저급하게는 그저 오병이어 빵 만들어준다더라 기적에 떡 얻어먹으려고 구경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막 여러가지 양상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뭐예요? 어떤 케이스라도 이런 시시한 거 갖고 왔니? 넌 절로 가라. 넌 필요 없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품으시는 주님, 그래서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우리 이거 알고 믿잖아요. 알고 이것도 필요하고 병 고침도 필요하고 뭐 외로움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불면증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다 구원자 예수님의 영역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적인 의미는 여기서 구원자라는 거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자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병 고쳐주신 거, 귀신 쫓아내 주신 거,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이 전부 이거 별책 부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매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구원자의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원자 되심과 관련해서 또 기억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유일성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믿습니다 만몬신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 답을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때 이 사실을 꼭 인식하게 되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나 예수 믿습니다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대내일 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오고 두 대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떤 반응을 나오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는 죄인이야. 이 정죄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똑같은 마음에 찔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에 찔려라는 공통된 자극 앞에서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모습 기억하십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찔려라는 공통적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사도행전 7장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저 설교라는 건 복이나 빌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뭐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고 그저 당신은 무조건 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런 설교만 기다리고 계시면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7장의 신자일 확률이 많고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마음에 찔려? 어떡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매 예배 때마다 죄인 된 나 자신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매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집은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가 애써서 될 문제가 아닌 거구나.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인간이 노력해서 될 만한 사안이 아닌 거구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씀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신음소리가 나와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직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이름은 예수, 그 다음에 직분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는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진 칭호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붓는 행위, 이건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 세 직분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에요. 왕이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엄청나게 그 위험한 일이에요. 이 세 역할이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직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자, 답을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직분이 다 나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그 다음 셋째,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1번의 답이 지금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이 직분이 지금 통합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에는 첫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둘째, 자기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의 역할. 구약의 제사장들 보면은 짐승을 희생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으로서 혼미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역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안에 담겨져 있는 삼중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의미인데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분 앞에 두 가지 부연 설명이 덧붙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 이거는 이제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저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번역에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외아들 그러면은 아들 하나 있는지, 무녀 동남, 그 외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외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총신대 이상훈 교수가 쓴 21세기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이 외자는요, 하나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외자라는 게 외아들. 이 독특하고 특별하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고 특별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특별하다. 이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보다는 저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더 우리 말 의감으로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신비, 세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녹아내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예요. 주, 우리 주.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주, 이거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특히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호칭이라는 겁니다. 이 퀴리오스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여기 주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과 대화가 오갔던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라는 표현으로 주님을 묘사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받은 도시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제 이곳을 수도로 만들면서 자기 이름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모든 도시가 다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물질이 이게 지금 신이고요, 권력이 이게 주인이고요. 젊을 때는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이제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내게 돈을 잘 다스려야지 그랬는데, 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돌아보면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돈이 주인님이 돼 있습니다. 이 돈이 시키면 관계도 끊고요, 돈이 시키면 부자 시간도 뭐 다 끊어버리고요, 돈이 시키면 부모도 죽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권력, 명예, 교회를 개척하고 분명히 처음에는 제가 주님이 내 주인이셔서 주님이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은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복달하며 말씀을 전하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명예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그 이름 자체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덕종 목사님이 쓴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자가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을 이제 회상을 해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참 독특한 게요, 이분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주님 혹은 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독특하게도 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대목이 제게 굉장히 여운을 주더라고요. 그 교수님 우리처럼 주 혹은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꼭 그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신학생들에게 그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사도 바울의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이제 주인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님 되시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흐르면은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그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사역을 닮아가야 되겠다. 주인님 되시는 주님이 분당 우리에게 담임 목사시라면 어떤 사역을 행할까? 그럼 뭐 그냥 그 당신은 그 가난하고 그 별 볼일 그 뭐 구하는 게 그 맨날 뭐 병이나 고쳐달라 그러는데 당신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내치지 않는 게 주인님의 사역이에요. 시시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소중한. 그런가 하면은 그 주인님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저는 어제 오전인데요, 너무나 제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혼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가다가 부흥회를 할 때가 있는데 어제가 그날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요, 갑자기 그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어린 시절 생각이 쑥 떠오른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꼬불꼬불 골목길 맨 끝에 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집에 우리가 살고 바로 그 앞에 김문이, 김우이 그랬는데, 이 김문이라고 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동생, 뭐 동생인지 친구인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 김우이라는 얘도 보통 성격이 아니고 이제 어릴 때 얘기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한 성깔하고 저는 또 두 성깔하고 막 고집도 세고 그래서 막 그 김우이라는 애하고 많이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도 싸우고 금방 또 풀고 또 싸우고 풀고 그랬는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 두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분은 김우이 엄마예요. 이분은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요 꼭 그거를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들어가서 이제 한숨 자고 있으면요 공포의 소리가 이거예요. 찬수 엄마요. 이 저한테 공포예요. 그 김우희 엄마가 자기 아들 데리고 집 앞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찬수 엄마요. 이게 복잡한 시간이에요 그거. 그러면 이제 막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여시면은 이제 막 소리 지르면 화를 내시는 기억이 어렴풋이 지금도 나거든요. 얘 지금 꼴보라고 이게 찬수가 이렇게 했다고 그 집 아들도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이제 이렇게 막 뭐라고 항의를 하면요. 내가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예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그쪽에서 항의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불러내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네 사과해라. 이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인지 아세요? 아니 저 집 엄마는 과하게 자기 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당당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느냐고, 왜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느냐고. 제가 믿기로는요 저희 어머니는 5남매 중에 막내 중에도 전 뚝 떨어지는 늦게난 막내이기 때문에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 지금도 어머니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항의를 받고 있는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느냐고. 왜 어제 아침에 그 생각이 불쑥 들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 어제 아침에 저를 달래며 하시는 말씀,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 저 집은 예수 안 믿잖아. 우리 예수 믿잖아. 이 말씀 안에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어린 시절이 떠올려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지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게 만든 성경 구절 하나가 불쑥 떠오른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겪으셔야 했던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7절에서 제 마음이 어제 무너져버린 게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로마 군병들이 조롱을 하는 그 현장에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찔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묵상이 된 거예요. 왜 항변 안 하셨을까요? 내가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안 하는 줄 아느냐? 근데 왜 안 하시느냐? 그 다음 54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왜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두려움에 떠는 그 양처럼 한마디도 하실 수 없었느냐? 주님이 거기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이 지금 분명히 억울한데 왜 거기다 대고 한 번도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이 뭐 잘했냐고 대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 우리 집이 있고 그 김은인의 집이 그 다음이 있고 큰 담벼락이 교회거든요. 어제 제가 이런 오전에 막 눈물이 나는 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진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원하세요?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원하기 원하신다면요 그 다음 가사를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끝에 이 찬양 한마디가 저는 한국교회의 힘, 대안이라,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방식으로 안 됩니다. 힘과 힘으로 대항하는 거 안 됩니다. 죽는 길인데, 십자가에서 한마디 변명을 못하는 길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 진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 세상에 이기는 방식이라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야, 네가 이기는 거야. 분명히 네가 손해를 봤는데 그게 네가 이기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말씀만 들려주신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요 매 여름마다 제가 그렇게 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몇 주간 설교를 내려놓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미국 집회 이건 취소만 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이번 여름에 침묵하고 싶어서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해명이 많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님처럼 침묵하기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승리고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대놓고 책을 쓰고 하는 그 일본 여자분과 달리 전혀 설렐 게 없는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존귀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그래서 진 것 같았는데 이기고 손해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영적인 주님의 길이 뭔지를 조금 맛이라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